요즘은 일말상초가 아닌 훈말이초가 많다네요. 전 모르죠. 전 아브라카다브라로 전역한 사람이라서 전 그런 건 모르죠. 호마르님, 갑자기 자랑하고 싶은데요. 남친은 떠났는데, 살까지 15kg를 잃었어요. 남친이 떠나면서 몸무게 15kg를 가져갔나요? 그 이별할 만하네요, 진짜.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봤는데, 딸내미가 헤어져가지고 살이 쏙 빠졌대. 뭐한 15kg 빠졌나 보지. 그거 보고 엄마가 아빠한테, 우리도 헤어지자고. 살을 빼려면 남친부터 만들자. 좋네요. 남친도 떠났지만 살도 15kg 빠졌다. 아니, 어떻게 15kg 빠지지? 여러분, 그 스트레스라는 거가 진짜 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역으로 15kg가 찔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투게더 하나 다 퍼먹죠. 실연당한 여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여자분은 그냥 그저 눈물만. 그럼 15kg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쪽 여자분은 어때요? 그냥 울기는 그래서 투게더 퍼먹으면서 울죠. 눈물로 아이스크림 간을 맞추죠. 아이스크림에 소금 뿌리면 맛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15kg 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남친이 몇 개월 뒤에 인스타 들어가 봤다가, 누구? 엥? 먹을 땐 울지 않아요. 다 먹고 울어요. 오케이. 투게더 뚜껑 열고 다 먹어. 마지막에 우유된 거 마셔. 마시고 내려놓은 다음에 마침내 울어요. 맛있긴 해. 투게더가 맛있긴 해. 그 먹고 있는 동안 눈물이 안 나는구나. 수분 충전해야 눈물이 나오니까? 이게 투게더가 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설탕 덩어리지 않아요? 눈물에 재료를 넣으려면 물이 낫지 않아요? 그걸 투게더로 채운다고? 울 힘을 충전을 해야. 좀 고칼로리를 먹고 울 힘을 충전을 해야 울 힘이 난다. 투게더 하나 묶고 또 육개장 물 하나 부어. 설거지 다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울어요. 그 정도면 그냥 안 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울다가 힘드니까 또 자고 한 5분 울고 바로 자죠. 몸이 누우면 어때요? 살이 골고루 퍼져. 마른님은 실연했을 때 어떤 모습이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까였으면은 좀 감정적인 이런 파도가 있는 것 같고, 내 기준 헤어질 타당한 상황이 돼서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잠잠하죠, 좀 이렇게. 보통 그냥 일상 살다가 헛헛할 때 눈물 한 방울 나고 다시 일상 살고 그러는 듯.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별이라는 게 너무 울죠? 근데 우리 잘안 그러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살죠. 남자가 이별했을 때막 거실에 막 초록색 벽망 막 굴러다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직장은 그만둔 건가? 모르겠어요. 드라마 주인공들은 그래요. 헤어지면은 몇달 동안 그냥 소주만 마셔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카레도 해먹고, 김도 싸먹고, 샤워도 타고, 때도 밀고, 옷 챙겨 입고 출근도 하고, 그 사는 거죠, 그죠? 드라마는 마치 연애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하잖아요. 나도 이제 뭐 이별하고 카메라 켜가지고, 행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게 또 그냥 내 일인걸.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이별하면 세상이 일시정지가 돼? 아니잖아. 드라마는 꼭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수사지. 근데 진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장 상사가 뭐, 자네 왜한달반 동안 소식이, 한달반 동안 기다리지도 않지. 이미 잘리지. 근데 회사를 안 나가면은 상사가, 자네 왜 회사 안 나왔는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 나도 자네를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는구만, 그래.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와 열심히 일해보지 않겠어? 그게 뭔 쌉소리세요. 그렇죠. 말안 됩니다. 중계에서 볼 때도 있어요. 다들 이별하면 드라마처럼 그런 줄 알고 내가 이상한가 한 적도 있어요. 내가 20살 요럴 때 이제 이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별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드라마를 이제 몇 개를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래 본 적은 있어요. 그런 거 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여자친구를 되게 사랑하긴 했으니까 헤어졌어. 편의점 가서 소주만 두병 사왔어. 안주 없이.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주를 이렇게 병나발 이렇게 그냥 불어보고 그냥 버렸어. 그냥 못하겠더라고. 그냥 버렸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 울고. 박원의 노래역을 불러줘야 한다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별 루틴이 있어요? 전 헤어지면 이건 꼭 해요. 코인 노래방 가서 박원의 노래역을 꼭 합니다. 괜히 비 맞고 울고. 우산 일부러 안 써요. 비 맞으면서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듣죠.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연인 집 앞에 한번 가요. 그 노래 들으면서. 밥만 잘 먹더라? 이 사람들 별로 안 슬픈 것 같은데. 저는 에일리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참, 이거를 뭔가 감수성이 짙다고 해야 될지 연극적이라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별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약간 요 심파 쪽으로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노래가 있죠. 지아의 곡입니다. 술 한잔 해요. 술 한잔 해요. 다시 가서.